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 악성 코드 배포했던 좋은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것은 이제 레멘스 RAT라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 복수 이렇게 우리가 리모트 SS 관련된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RA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백도어로 여러분들의 컴퓨터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악성 코드들을 우리가 RAT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격으로 이제 공격자가 스크린샵을 찍는다거나 여러분들의 컴퓨터 데이터 중요한 것을 가져갔다거나 이런 형태들을 다 이제 RA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들 우리가 이번에 샘플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들 보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글로 번역을 좀 하고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연구팀에서 이번에 발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같이 이 DOC 파일로 배포되는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남미 쪽에서 많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시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미리 여러분 확인을 해봤는데, 바로 이 악성 코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패밀리스, DOC, 이렇게 있고요. 룸스, 리스트, 리서브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브라질 언어 쪽에 관련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여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호텔 쪽에 이제 예약 관련된 그런 패밀리 룸에 그런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약 관련된 문의 파일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테일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보시도 이 파일로만 현재는 배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에 각각 지금 현재는 이제 요 악성 코드를 벤더사 쪽에서는 약한 15개 정도. 물론 이제 지금 더 업데이트가 되면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약한 15개 정도가 악성 코드 DUC 파일의 그런 악성 코드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서형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은 문서 파일, 우리가 DUC 파일하고 엑셀 파일, 그다음에 이제 한글 파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범용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그 안에다가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최종적으로 악성 코드 EX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브라질 웹사이트 바로 이쪽에 지금 접속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악의적인 서버를 다운로드 악의적인 악성 코드 아까 RAT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그러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OC 파일들을 열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면은 이제 이쪽 사이트로 접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텔 쪽에 이 호텔이죠. 이 호텔에서 가짜 도메인들을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요. 방 예약 문서 파일들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들을 감염시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DOC 파일, 이 리스트 파일의 형태로 이름으로 이제 뿌려지게 되는 거고, 특정 웹사이트에 이제 가짜 도메인에 이제 게시물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피싱 기법 플러스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로 이제 사용자들을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게 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 흐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이 공격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좀 키우도록 할게요. 이 공격 흐름을 보시면은, 처음에 DOC 파일, 아까 패밀리 그 예약하는 그 DOC 파일 있죠? 요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엑셀 파일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엑셀 파일을 그냥, 실행, 그런 배포해도 되는데, 요 DOC 파일 안에 또 엑셀 파일 형태의 그런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XLS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뒤에가 이제 매크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뒤에 VBA 파일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한마디로 어떤 엑셀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 XLSM이라는 확장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업무 자동화 때문에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악성 코더들은 이것을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작하는 악성 스크립트가 또 다른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사용자들한테요.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a.txt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요것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3 파일이라는 것이 다운로드 받는데, 그 mp3 파일은 또 vbs 파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최종적으로 ps1, 이게 파워쉘입니다. 우리가 윈도우즈용 스크립트 언어인 것이고요. 그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악의적인 ex 파일들을 실행을 하게 한다. 근데 이제 1.tx 파일이라는 것도 별도로 또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얘도 실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아마 요 파일하고 같은 행위를 하는 그런 파일인 것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이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DOC 파일 안에 다운로드가 받으면은 그 안에 템플릿에 XLM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파워쉘 코드 a.txt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대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 그런 파일 형태로 이렇게 파일 형태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이제 올라가서 실행하는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이 바로 이제 index.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p3로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회를 하기 위한 크롬이나 그런 게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들 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이 mp3 파일에 대해서 정상적인 파일인 것 같은데 라고 하기 위한 그런 분석가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들로 가지고 있는데, 보통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 유형의 파일들로 우선은 다운로드 받는데, 실제적으로 안에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vbs 파일 같은 거나 그런 형태입니다. 단지 확장자만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돼 가지고 우리는 사용자들은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bs 파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안에 어떤 악의적인 그런 자동 스크립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vbs 파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w스크립트라고 하는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있는 w스크립트 ex 파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보통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ms에 있기 때문에 이 vbs 파일은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 점 파워쉘 관련된 것들을 이것들을 이제 생성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실행을 해서 이제 ES 파일을 감염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유해고 관련된 그런 상세한 정보들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된 것도 있잖아요. DOC.x 파일이란 것이 요 온라인 서버, 이 온라인 그 악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악성 서버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실행된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ML 형태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 지금 현재 보면은 XLMSM 이라는 파일들이 또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되면은 그 안에 우리가 XML 파일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빈 파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할 때 표시할 때 이제 빈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의 그런 확장자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현재 이게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파워쉘 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문법들이 이제 파워쉘이에요. 그래서 파워쉘을 이용해서 a.txt 파일이라는 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실행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현재까지는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킬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 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킬로 이용해서 워드 파일을, 우리가 ms 워드 파일, doc 파일 아까 띄워줬던 거 있죠? 걔를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파워쉘을 이용해서 mp3를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고요. 이 mp3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vbs 파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vbs 파일하고 그 다음에 opera.ps라는 그런 두 개 파일들이 생성이 된다. 이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mp3가 이 두 개 파일들을 생성을 해서 또 그 안에
또 안에 이제 우리가 이런 관련된 코드들, 코드들을 동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opera.powershell 이 스크립트 파일이 mz라는 것은 ex 파일이죠. 그래서 파워쉘이 EX 파일들을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되는 것까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악성 문서의 악성 코드 같은 거는 거의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최종적으로 EX 파일들을 이제 실행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실행시키는 이유들은 백신 우회나 이렇게 아니면은 중간에 이런 경유지나 그런 것들을 많이 둠으로써 이러한 연결성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모이해킹을 하던 침해사고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이런 악성코드들을 많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성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모이해킹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여러가지 기법들을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코드의 그런 원리들은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자동화하고 그걸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기능적인 묶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악성 코드라고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RAT 관련된 악성 코드를 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이 제가 이전에 app.anyrun이라는 그 자동화 분석 서비스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도 잠깐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정에서 제가 해시값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악성 코드가 있는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찾아보시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악성 코드예요. 금방 설명했던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고 뭐뭐 한다면 제 악성 코드 저도 다운로드를 받았고 직접 지금 현재 분석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보만을 가지고 이게 어떤 악성 코드인지는 알기 때문에, 벌써 이미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금방 제가 했듯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왜 정상적으로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처음에 실행했던 것이 word.2020 이라고 그죠. 그래서 도메인 정보까지는 분명히 확인을 해보면요, DNS 리퀘스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 도메인과 관련된 온라인점 아까 분석했던 것까지는 예,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VBS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됐거나 이 안에 XM까지 거기까지 동작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것이 올라올 점 시기에는 이 관련된 어떤 악의적인 서버들, 바로 여기서 동작하는 이러한 다운로드 받았던 그 아까 1.txt 파일이나 mp3 파일 같은 경우가 이미 종료가 됐거나, 이게 한마디로 삭제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곳을 경유지로 이용을 하고 있었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예, 분석된 것들을 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 안에 예,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갔는가는 이 화면을 통해서 예, 잠깐 보이죠? 예, 마우스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다 보니까 저 화면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링크 제가 걸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은 PK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DOC 파일들을 get sample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직접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악의적인 서버는 이미 죽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파일들은 아마 다운로드 받기가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문서형 악성 코드 분석했던 좋은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제가 풀이를 하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